안녕하세요. 블라인드 레시피 제작진입니다. 요즘 웹툰, 디자인,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페미니즘과 관련된 작품을 적극적으로 제작하는 반면 애니메이션 계열에서는 이에 대해 미미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번 작품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앞으로 이런 주제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시발점을 찍고자 합니다. 단편 3D 애니메이션인 A Blind Recipe는 다양한 콘텐츠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냉장고 속의 여자, 즉 남성 캐릭터의 각성과 동기를 위해 단순히 도구로서 이용되는 여성 캐릭터에 대한 내용을 다룬 작품입니다. 특히 콘텐츠 제작 과정을 요리에 빗대어 표현하는 등 다양한 비유법과 함께 애니메이션적인 특색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쉽고 효과적이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시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이 작품이 또 다른 냉장고 속의 여자를 낳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꾸준히 팀원들과 되짚어보고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작업했습니다. 팀과의 의사소통을 중시하였습니다. 컨셉 담당이다 보니 팀원들이 원하고 상상하는 방향으로 컨셉 작업을 하는 데에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획에서 원하던 렉터의 이미지가 중성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묵직함도 보이는 캐릭터여서 컨셉에서 이 점을 좀 신경을 썼고요. 캐릭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리터폴로지 부분에서 좀 더 각별히 주의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3D 배경 모델링 파트를 맡아서 그런지 배경 모델링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모델링은 쉐입이 동그랗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시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텍스처를 사용하여 퀄리티 높은 모델링을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렉터의 무뚝뚝한 행동과 토토에게는 토마토의 통통 튀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머리가 커서 팔이 머리를 통과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적인 빛의 색과 애니메이션적인 색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수님들께 피드백을 받으면서 스토리보드 단계 때 연출에 관한 수정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신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제 원래 분야는 액팅이 아니었지만 액터의 수가 적어서 액팅 파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5분가량의 애니메이션을 두 명이서 나눠 하다 보니 양이 많아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리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편이 아니라 초반에 많이 헤매기도 했습니다. 특히 척추를 리깅할 때 제게 익숙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자료를 찾고 공부한다고 반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의 애니메이팅이 구상했던 것만큼 예쁘게 나오지 않아서 고민도 많이 하고 수정도 많이 했습니다. 렉터는 얼굴이 크고 토토도 얼굴이 크고 팔 다리가 짧아서 몇몇 컷들은 제가 원하는 포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과 비교하면 저희 팀은 액터가 저뿐인데 모델링하는 친구가 반 정도 도와줘서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라이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흐린 날에 실루엣씬에 라이팅을 치는 거였습니다. 씬도 너무 무거웠었고 레퍼런스들을 봐도 라이팅의 방향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토토가 도마 위에서 칼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이 있는데 급하고 긴장되는 느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렉터에게 반격하기 위해 달려가서 콩 잡고 던지는 장면은 그냥 던지는 것보다는 포즈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야구 투수 자세를 보고 참고했습니다. 사실 토토는 길다라는 여성 배우 캐릭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기획 초반엔 길다가 수동적인 냉장고 속의 여자가 아닌 주체적인 주인공으로서 활약하는 엔딩이 있었는데
시간적인 문제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컷!